까꿍 어쩌면 좋지요? 아유 참 오랜 처음으로 강아지를 그려봅니다. 예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이 소녀도 함께 그려봅니다. 어쩌면 좋지요? 이렇게 귀여운 예쁜 강아지도 있는 걸 있다는 게 저도 이제 강아지 참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 이렇게 작은 강아지는 참 힘들죠. 예, 보기도 힘들고요. 예, 제가 이 스케치를 하면서 예쁜 강아지를 이 스케치상으로 다 예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. 사진으로 찍는 거와 스케치로 사람만 그려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케치로 강아지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도전적이고 어렵습니다. 네. 자, 그럼 여기 또 좀 진하게 들어가 볼까요? 네, 머리를 좀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. 네, 사인펜이 좀 약하네요. 진한 사인펜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펜이 빨리 달아요. 예. 하긴 여기서 또 지나면 또 강아지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살짝 이만큼만 합니다. 아차차차. 이렇게 사인펜이 갑자기 찾으면 없어요. 여기 잔털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어렵네요. 강아지를 어떻게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강아지를 잘못하면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합니다. 강아지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강아지를 이쁘게 표현하지가 못하네요.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. 예. 네. 잠시 후에 쇼트 영상도 살짝 올려드릴게요. 확인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카톡에 간직하세요. 좀 올린 다음에 여기다 사인 하나 올릴게요. 예. 뭉치. 이 강아지의 이름은 뭉치입니다. 미니 모코메리안 미니죠. 예, 뭉치입니다. 자, 다음에 또 봐요. 뭉치, 빠이빠이.